ITBS 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홍사범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 진행을 맡게 된 홍사범입니다. 여러분 저는 걸음마가 시작되면서 태권도와 함께 살아왔습니다. 때로는 잘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간혹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이 있거나 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. 앞으로는 잘못된 점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태권도의 잘못된 부분은 날카롭게 면도날처럼 지적하고 또 송곳처럼 지적하면서 잘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 즐겁고 유쾌하고 태권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고 또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. 2주의 핫 이슈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대한태권도협회 이상은 처장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 부당 개입 의혹 확산입니다. 두 번째 소식은요. 국기원 홍성천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. 고한수 태미련 상임의장이 성명서 2차 발표가 있었습니다. 세 번째 소식입니다. 태권도 5단의 유단자가 편의점 흉기 강도를 제압하였습니다. 첫 번째 소식은 대한태권도협회 이상은 사무처장을 둘러싼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태권도계의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두 가지 의혹 중에서 먼저 첫 번째는 국가대표 코치 선발 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인데요. 미리 낙점한 6명의 코치 명단이 적힌 쪽지를 돌려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 의혹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이상은 처장은 김종기 전 감독에게 회장님께 인사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여 김종기 전 감독은 어쩔 수 없이 한화를 2,800달러로 환전하여 건넸는데 2개월 후 다른 코치로부터 돌려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. 현재 이상은 처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. 아,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. 우리 종주국 대한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님, 이게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? 대표 선수 선발 과정, 이게 이상은 처장의 모두의 잘못일까요?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? 자, 나는 모른다.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. 그러면 뭐 아무 일 없는 겁니까? 장이 되시면 직원의 입장과 또 장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직원이 잘못됐으면 우리 최창신 회장님 전혀 잘못 없다고 그렇게 태연하게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? 처음 회장 취임 때 행정의 달인 내가 좀 잘해보겠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는 생각 다 어디 가셨어요? 할 일 없어서 사무실 나와서 졸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뭐
한 모 이사와 직원과 술자리나 펼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그냥 그 노닥거리고 앉아있으면 그게 다입니까? 또 2,800달러 돌려줬으니까 뭐 난 상관없다 괜찮다 그러면 물건 훔쳐갔다가 제자리 갖다 놓으면 괜찮은 겁니까? 아니 도대체 회장이 뭘 하자는 얘기예요? 취임 2년 동안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? 이렇게 하시려고 새롭게 잘 해보겠다고 투명하게 잘하겠다고 하신 게 이겁니까? 회장님은 신의도 없고 그렇다고 의리도 없고 감싸줄 수도 없고 본인도 잘 못하시고 그저 겁벅겁벅 졸면서 4년을 보내시겠다는 생각하시려면 지금 바로 물러나세요. 시민단체 태권도인들이 종주대한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름에 때를 묻히고 더럽히지 마시고 바른 결단을 촉구합니다. 이 두 가지 다 첫 번째 의혹, 두 번째 의혹 회장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? 물론 새로운 그 상근이사 사무총장으로 뭐 직책을 그 했다고 들었습니다. 우리 최재춘 그 신임 사무총장 와서 바른 결단을 해서 그나마 잘못된 점에 직위해제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직위해제했다고 최창신 회장이면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최창신 회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온 언론이 도배되고 있습니다. 방송, 신문, 언론 매체가 전부 대한태권도협회에 쏠려 있습니다. 새로운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. 두 번째 소식은 태미련 고한수 상임위장이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홍성천 이사장과 그 임원 전체가 동반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한 차례 더 발표하였습니다. 국기원, 세계 태권도인의 본부입니다.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이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. 벌써 수개월째 마비 상태입니다. 전 세계 태권도인이 국기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홍성천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이거 어쩌자는 것입니까? 이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상화를 시키지 못하면 2018년 말 까지 사퇴하겠다고 사표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이사에서 결의하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. 2019년도입니다.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표서가 분실되었다고요? 지나가는 개, 소가 웃고 있습니다. 태권도 국기원이 어떤 곳입니까? 오현득 전 원장과 사무총장이 구속됐습니다.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? 도대체 이사들이 뭘 어쩌자는 것인가요? 정상화를 시키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늘 얘기해와놓고 지금 와서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? 말도 안 되는 성지화 사업? 자, 건물은 서울시의 건물입니다. 땅은 강남구의 소유입니다. 땅 주인에게 물어봤습니까?
건물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. 도대체 뭘 성지와 삽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? 거기에다가 10억여 원씩 이미 지출하고 도대체 이걸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? 뭐 사이버대 총장을 시켜주겠다. 또 그 속에 엄청난 아마 폭발물이 국견 내에 있습니다. 홍성천 이사장님, 따뜻한 남쪽 필리핀에서 편히 조용히 쉬세요. 빠른 정상화를 시켜 놓으시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. 전 세계 태권도인들은 온 누구도 할 것 없이 전부 걱정하고 있습니다. 종주국 태권도 외국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? 다시 한번 이사님들에게 촉구합니다. 이미 잘못된 몇 사람들은 대학 교수, 구단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몇 분이 그 책임을 그래 통감하고 이미 사퇴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다. 그런데 비태권도인들이 태권도에 무슨 이유로 남아서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? 어떤 의혹이 있길래 뭐 때문에 그렇게 자리에 남아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. 그리고 빠른 사퇴를 촉구합니다.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.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홍성선 이사장님의 결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. 세 번째 소식은 부산에서 한 40대 남성이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온 강도를 한 번에 제압하여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.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태권도 5단의 고단자였습니다. 경찰은 흉기 강도를 때려눕힌 이 남성에게 표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앞 소식 두 개에 비해 그나마 웃음이 나오네요.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? 우리 태권도 유단자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. 가슴 벅찹니다. 이런 소식이 늘 함께 전해지고 매일 나오기를 아주 숨이 막힐 정도로 기쁘고 즐겁습니다. 이 태권도 5단의 유단자 한 시민에게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. 이 유단자에게 경찰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한다는 소식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태권도 단체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또 태권도진흥재단 또 세계태권도연맹 시도태권도협회 할 것 없이 이런 그 우리 태권도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에게 정말 다 같은 마음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태권도인들이 함께 전부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태권도인 여러분, 우리 함께 정의로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또 많이 홍보하여 태권도인들이 이런 일에 늘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수를 저 혼자가 아니고 함께 전부 박수를 보내줍시다.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. 너무 기쁩니다. 아 그리고요 유튜브에 태권도 방송을 좀 검색하셔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 도장 자랑하기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.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